5.18 가짜뉴스 바로잡기 벌써 6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뜻을 함께 해주시고 격려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4.19 혁명은 비폭력 항쟁이었으므로 5.18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4.19 혁명이란 책의 한 대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기고를 습격했다는 기사도 여러 개입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27일 새벽 일단의 학생 및 군중들이 경찰서 무기고를 습격해 합인촉 7정과 권총 1정을 탈취했다고 나오고요. 심지어 경남 마산에서는 시민들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수류탄을 경찰 서장실에 투척해 폭발시켰습니다. 4.19 당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총기 탈취, 경찰의 총격, 수류탄 투척, 탱크 점거, 소방차와 파출소 방황, 5.18을 폭동이라고 주장한 요건과 딱 들어맞는데요. 폭력과 비폭력으로 두 사건을 구별 지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분의 댓글입니다.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무기고 습격에 대한 비판과 억측들이 난무한데요. 주로 5월 21일 새벽 시민군이 세무서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기를 탈취했으니 시민군이 먼저 발포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군 계엄 상황일지에는 실탄은 31사단의 보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저 빈 총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총을 먼저 발사한 건 계엄군입니다. 5월 20일 밤 11시쯤 광주역 앞에 있던 3공수여단은 31사단과 전교사의 허가도 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총을 쐈는데요. 이때 비무장 시민 2명이 죽었고 이를 뒤늦게 한 계엄사령부에서는 긴급회의를 거쳐 다음날 새벽 4시 자위권 발동을 허락합니다. 한편 전두환은 시민군의 무기고 습격이 오전에 있었다고 수차례 밝혔는데요. 반드시 오전이어야만 21일 계엄군의 발포가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설명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2년 전 전남 경찰은 기록이 조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문건 제목의 한자부터가 경계할 경 대신 공경할 경으로 잘못 적혀 있었고 내용도 당시 경찰 타자기에는 없는 활자체로 작성돼 있었다는 거죠. 대신 예비군 무기탄약 피탈상황 문건을 통해 집단 발포가 있은 후인 13시 30분 나주 남평지서에서 최초의 무기탈취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주 금성동의 피탈사건은 14시 30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한 증언도 있습니다. 금성파출소 무기고는 제 기억으로 약 오후 한 2시쯤에 이 무기고가 탈렸습니다. 아, 왜 오후 2시냐면은 제가 나주경찰서에 그때 당시에 오전에 상황실 타격대장 직무대리로 내가 20일 저녁부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각 지서에 전체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유무를.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도 금성파출소의 총기 탈취 시간은 14시로 나옵니다. 오후 1시 반. 2시, 2시 반. 저마다 기록은 다르지만 어디에도 오전에 공격당했다는 경찰이나 군 기록은 없습니다. 또 지만원 씨는 시민군이 군사 기밀 장소인 무기고를 단시간에 44곳이나 습격한 건 불순분자가 배후로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란 해괴한 논리를 펼치는데요. 1990년대 초 예비군 무기를 군부대로 이관할 때까지 향방 무기는 경찰서와 파출소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직장 무기는 직장 예비군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5.18 유적지로 지정된 나주 금성파출소 무기고도 대로변 바로 옆에 위치하는데요. 이를 군사적 기밀 장소라는 수사를 이용해서 포장하려는 건 시민군을 어떻게든 불순 세력과 엮어보려는 비열한 의도입니다. 또 지만원 씨는 당시 시민군이 어떻게 장갑차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겠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시민군이 아시아자동차 공장을 습격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 사용한 장갑차가 KM900입니다. KM900은 일반 트럭이나 일반 차량을 장갑차화한 것으로 일반 자동차와 운전 방식이 거의 같습니다. 시민군이 도청에 TNT를 설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당시 다이너마이트 설치를 담당한 사람들은 호남 탄자 화순 광업소에 근무하고 있던 김영봉 씨 등 모두 13명이었습니다.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분에게 다이너마이트 설치가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5.18 정사에 기록된 신만식 씨의 증언입니다. 위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이너마이트는 단순 위협용이었습니다.